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모비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 수능 때문에 4시 반에 장이 마감이 되는데 제가 오늘 장 마감 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17일 아침에 미리 일찍 대응하시라고 영상을 급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찍어서 내일 업로드를 일찍 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이슈인지 궁금하실 텐데 자, 오늘 모비스 이틀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천을 못 뚫었죠, 다시. 이대로 밑으로 주저앉을 건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갈 건지. 자, 굉장히 오늘 장중에 문의가 많으셨는데 조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향후 전망도 말씀드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이슈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요. 모비스, 그 다음에 자회사 이슈가 있죠? ADM 코리아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이거 중요합니다.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최근에 논란이 뜨거운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아마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비스. 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횡융합 사업, 입자 가속기 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횡융합은 인공태양, 태양 자체가 무공해 무한한 에너지죠. 자, 그래서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천문학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자가속기. 빅뱅 이후 우주의 근원을 밝히는 사업인데, 입자가속기. 자, 실질적으로 신소재, 신물질 개발과 관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가 처음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 AI에 이어서 횡융합의 눈독을 들였다. 실제로 횡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2028년부터 횡융합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했죠. AI에 이어서 횡융합의 눈독을 들였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초전도체 방사근 가속기.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 개념인데, 모비스라는 기업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자, 초거대 현미경입니다. 방사근 가속기. 자, 이걸로 가능한 건 뭐냐? 물질을 극소단위까지 볼수 있죠. 그래서 신약 개발, 신소재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거, 횡령은 못지않게 뜨거운 이슈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중입자 치료, 암조직 제거 확인, 의료용 가속기 핵심 기술적 부각, 연쇄암병원에서 전립선암 2기 치료 효과가 있다. 암조직 제거됐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핵심 기술력이 부각이 됐다. 한번더 이슈가 됐었죠? 역시 연쇄암병원에서 회전용 중입자 치료기 가동 소식. 그래서 지금은 전립선암 정도지만 추후에 다른 암들도 치료 가능성이 있고 LNRF라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 아무래도 금액이겠죠. 자, 1회 7회 비용이 무려 6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효과는 있는데 치료 비용이 6천만 원. 자,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 관련 기술들이나 이런 신기술들,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전혀. 근데 암은 사망률 1입니다. 국민 4명 중에 1명이 걸린다 그러죠. 거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그리고 암이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걸리진 않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 6천만 원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효과가 있긴 한데 너무 금액이 크죠? 제가 그래서 모비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금액을 좀 다운시키거나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논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매도 중단, 그다음에 글로벌 아이비들 공매도 발본 세권 전수조사.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청원을 넣습니다. 국회에다가. 얼마나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5만 명이 모여서 청원을 넣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자, 공매도도 저렇게 청원을 넣었는데 중입자 치료 이거 의료보험 적용해 달라 이런 거 청원 한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6천만 원. 효과가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 이거를 한번 청원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비스 주주가 5만 명 넘을 것 같거든요.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 4185 8575. 이 번호로 청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아직 5만 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공매도 주식시장을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 자, 중입자 치료, 의료보험. 이거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암 걸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청원을 넣어보라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5만 명. 박땡땡이 돼보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청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ADN 코리아는 보시면,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기업인데 CRO란 말이 나옵니다. CRO가 뭐냐면은 약자입니다.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좀 말이 어려운데
임상시험 수탁기관, 임상수탁기관입니다. 자, 임상시험이란 게 굉장히 실패할 확률도 높고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 기업에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좀 힘들죠.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기업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근데 최근에 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자, 관계회사 중에 ADM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있는데, 자, 이게 방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에서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는데, ADM 코리아 관계사, ADM 바이오사이언스가 관련해서 핵산필름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약물 주입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자, 이게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자, 그리고 ADN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캐시카우 얘기가 나오죠?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지분을 2019년에 인수했고 임상시험 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으며 바이오 신사업 겸 현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비스와 ADN 코리아.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모비스가 하고 있는 일이 핵융합, 입자 가속, 그러니까 방사광 가속기, 그다음에 중입자 치료, 그다음에 ADN 코리아는 CRO 기업입니다. 이두 개의 기업의 특징은 뭐죠?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고급 인력 써야죠. 그다음에 R&D 투자해야죠. 장비도 사야 되고 임상도 해야 되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ADN 코리아를 모비스가 현금 조달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뜬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최근에 ADN 코리아가 바닥에서 터닝해서 올라왔어요. 대란거리가 터지면서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텐데, 자, 물론 관계사 이슈가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 12월에 일정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일정이냐면 모비스는 이 ADN 코리아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매각을 할까요? 좋은 회사인데. 자, 핵융합, 방사광 가속기, 중입자 치료. 세 가지 비즈니스 섹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미 구매자는 나타났어요. 자, 이 일정, 12월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 모비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010-3158-8575로. 이 일정을 알게 되면 어떤 걸 알고 있냐? 모비스, ADN 코리아, 그 다음에 바이어 기업, 사게 되는 기업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박은 여기서 나는 거죠. 자, 이 일정을 어떻게 알게 됐나? 자, 박민수가 증권회사 24년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H투자증권 강남 PB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5천억을 관리하면서.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죠, 여기. 진짜입니다. 자, 외국계 증권사 임원, 운용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자, 이분들을 문턱이 드나듭니다. 닳도록. 왜? 종목 세일즈, 상품 세일즈,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러. 저와 맺은 인연이 20년이 넘어요. 저의 네트워크죠. 강력한. 여기서 나온 소스입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90% 이상. 이 12월 일정이 알고 싶으신 분들,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모비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안내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 모비스부터 볼까요?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계속 물량을 걷어간 흔적들이 나왔죠? 자, 여기서 터졌고 급등이 나와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은 약간 특이한 모양이 나오죠? 박스권입니다. 1500원에서 6000원 정도 박스. 그리고 밑에서부터 거래가 계속 터졌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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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대로 한번 거래가 터졌고 확실하게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량거래 터진 거 확인되시죠? 여기서. 그죠?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한 6년 정도, 5년, 6년 정도 매집을 했죠? 자,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폭으로 본다면은 3배에서 4배. 자, 6년 매집하고 3배, 4배 상승으로 끝내나요? 세력들이? 그거는 세력들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지금 대량거래 터지면서 또 올라오고 있죠? 새로운 세력도 들어왔고,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1, 3, 5, 7, 9, 11.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여기서 일봉으로 보시면은 한번 상승, 두번 상승 나왔죠? 자, 여기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습니다. 당연히 개미들도 많이 붙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 자, 뭔지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핵융합, 중입자 치료, 방사광 가속기.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초기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지만. 자, 요즘 개미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자, 당연히 많이 붙었어요. 여기서 1라운드 매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매집은 한 번에 안 끝냅니다. 2라운드 매집이 시작되겠죠? 2라운드에서 어떻게 할까요? 6년 매집한 세력,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세력 모두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개미 털기. 개미를 털고 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볍게 멀리 가겠죠? 자, 개미를 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포를 주거나 희망을 주면 됩니다.
밑으로 털거나 위로 털거나 보통 이렇게 이걸 많이 쓰죠. 자, 그러면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2월에 일정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에 따라 또 주가가 급등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2라운드에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동성에 다 당하는 겁니다. 개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아무리 쫓아가서야 다못 먹는 이유? 자,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세력들의 매매하는 스타일,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박민수가 강남 PB점에서 12년 생활하면서, 자, 자산 5천억 굴리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거를 연구했죠. 지금 약간 소강 상태죠. 조만간 2라운드 매집이 시작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겁니다. 대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만든 자료, 이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같이 묶어서 리포트로 기초교육, 매도 전략, 종목 대응. 이번에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고, 자, 12월 일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비스하고 두 종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장기업 2,000개 이상 종목에 다 적용이 돼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로 보내주세요. 모비스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두개 리포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힘들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따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모비스하고 ADN 코리아 매매 사인도 드리면서 좋은 종목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급등주. 최근에 장의 조정을 좀 받았죠? 두세 개 정도 발굴했는데, 자,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스타일의 종목들입니다. 100에서 500%짜리. 천천히 매매해서 대박 낼수 있는 종목들. 자, 이거 모비스하고 T로 보내주시면 제가 500분 입장 링크 드려서 인원 참여 바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뭐죠, 여러분?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 얘기하기 전에 ADN 코리아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이 사실 별로 크게 의미가 있진 않는데 간단히 살펴보고 제가 공매도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DN 코리아는 이미 3,000원대 한번 찍고 쭉 빠졌어요. 모비스하고 좀 다른 모습인데 대란 거래는 터졌습니다. 아직 세력들도 다못 팔았어요. 주봉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죠? 여기 8,000원대입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 매집을 했고 여기서 매집하고 기다렸는데 다못 팔고 나왔는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어요. 자, 월봉까지 볼까요? 11,000원대죠, 여러분, 여기. 그죠? 쭉 내려와서 여기 한번 매집했고 매집했는데 자, 2년 정도, 3년 정도 매집을 했는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봉까지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그냥 보시는 게 낫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세력, 여기 세력,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 꼭대기 얼마죠? 자, 11,000원. 5분의 1 토막이 났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일단, 개미 털기. 개미를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구세력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봐야 5배밖에 안 되겠죠? 물론, 여기 세력들도 여기서 잡아서 다못 팔았습니다. 본전까지 오는 걸 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친구들도 같이 더 땡기기를 원할 겁니다. 왜? 12월에 일정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이슈가.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 세력들 이제 같이 붙어서 개미 털고 12월에 일정까지 기다려서 대박을 내려고 할 겁니다. 물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뭐?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거 세력과 구세력이 만나도 커집니다. 털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 그죠? 계속 공포와 희망을 주면서 털려고 할 거고, 여기는 안 털리고 버티다가 남는 사람들만 결국에는 시세를 다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력 기법이란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상장이 된 종목들,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핸들링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까 그 리포트에 다 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같이 받아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ADM 코리아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미리미리 리포트에 담겨진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얘기 넘어가는데요. 불법 공매도 적발이 됐죠? 메릴린치, HSBC,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전수조사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그건 그렇고 이 친구들이 공매도한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법이니까 쇼커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쇼커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그거는 여러분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보시면 금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올 여름에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 70에서 80만 원 언저리에 공매도를 했어요. 빠질 거라고 계산해서. 근데 안 빠집니다. 자, 손실 나기 전에 채워야죠. 쇼커버가 들어갔는데 너도 나도 쇼커버라니까 주가가 막 급등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손실 줄이려고 쇼스퀴즈가 들어왔어요. 그걸 쇼스퀴즈라고 그럽니다. 쥐어짜듯이 산다. 그래서 시총이 17조나 되는 기업이 한달 만에 300%가 급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매도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이에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이렇게 큰 변동성을 나타나게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대응이 안 되시는 거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그래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네트워크 중에 외국계 증권사 임원분께서 주신 소스. 자, 2번하고 3번 쇼커버 대응 전략은 저 같은 PB 출신들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쇼커버가 들어온 종목들은 당연히 팔아야죠. 에코프로처럼 폭락하기 전에. 아직 시작도 안한 종목들, 쇼커버. 밑에서 사두시면은 쇼커버 들어올 때 팔면 됩니다. 이런 전략 전술들을 종목별로 분류해서 다 짜놨습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공매도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받으셔야 될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공매도 못지않게 논란이 뜨거웠던 건 2차 전지. 자, 실제 사업 추진 중인 곳 36%, 매출 실적 잡히는 곳 20%, 발표 직후 대주주 주식 매도. 자, 무늬만 2차 전지 종목들. 금감원에서도 경고를 했죠? 자, 이것도 글로벌 아이비에서 엄청나게 공매도를 했습니다. 가장 공매도를 많이 한 섹터가 2차 전지예요. 쇼커버가 들어오겠죠?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쇼커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에코프로 못지않게 폭락입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죠. 기업을 분류했어요. 실적 나오는 기업, 안 나오는 기업. 종목별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내년 일정까지. 자, 이거 공매도랑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공매도 엔드. 자, 2차. 2차 리포트. 2차라고 보내시면 공매도 2차 리포트 두개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비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드리는 거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아까 리포트 있었죠? ADN 코리아랑 같이 묶어서 드립니다. 두 번째, 모비스 텔레그램. 자, 이것도 두 종목 같이 매매 사인 드리고 급등주가 두세 개 정도 나간다 그랬고요. 세 번째, 공매도. 그다음에 2차 리포트 두개 같이 받아가시고요. 자, 일정만 알고 싶으신 분들 리포트 같은 거 필요 없다. 모비스로 보내시면 제가 12월 매각 일정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10-3185-8575. 여기로 보내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제가 시작한 서비스가 있죠? 오늘의 관심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 8시 정각에 제가 문자를 발송합니다. 박민수가 픽한 그날의 관심 종목 두세 개. 자,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번호로, 배너 번호로 8시에 문자 발송해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비밀 병기죠? 저의 네트워크. 외국계 증권사 임원, 운용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 자, 이분들하고 제가 일주일에 딱한 번만 유튜브를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짜리 영상을 찍어요. 이게 편집이 들어가니까 좀 길겠죠, 이거보다? 뭐를 하느냐? 정보회의를 합니다. 이걸 찍었어요, 영상으로요. 편안하게, 패널식으로. 여기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고급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저희 VIP 유료 회원들 용인데, 특별히 제가 선착순 30명한테 이거 접근할 수 있는 링크와 비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료로 VIP라고 보내주시면 영상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비번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퀄리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문자가 잘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500분. 지금 벌써 들어오고 계신데, 급증도 두세 개 나간다 그랬죠? 모비스와 ADN 코리아 매매 사인도 드릴 거고, 1번,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공매도, 그 다음에 2차, 리포트 꼭 같이 받아가시고요. 종목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8시에 문자 서비스, 종목 두세 개, 그날 박민수가 픽한 종목, 그리고 VIP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유료 회원용 영상, 유튜브 영상,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비번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티에 정말 놀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감사하면서, 자, 저희가 드리는 소소한 이벤트, 퀴즈 이벤트입니다. 정답 맞추시는 분한테 30만 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답이 1번이면 퀴즈 1, 답이 2번이면 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공매도. 자, 다시 강조드립니다. 같이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종목이라고 보내면 8시에 제가 문자 찍어서 종목 두세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이벤트도 참가하셔서 꼭 골드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